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되게 오랜만에 공홈대 체스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이 과정도 찍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사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배경도 맞춰봤고요.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2호 란제리. 첫 번째로 요새 되게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는 클리오 쿠션 사용해줄게요. 사실 저는 첫 사용감에서는 제 스타일 아니다,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고 저 혼자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글로우라고 했는데 생각하신 것만큼 막 촉촉하고 광채가 샥 나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매트한 파운데이션, 약간 세미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조금 더 촉촉한 거 원하시 때 쓰기 좋은 그 정도의 제형이고요.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살짝 걸어서 쿠션에 묻혀주고서 옆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얹어주면은 되게 얇고 은은한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많은 이쪽에는 살짝 밀어가지고 얘네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위에를 눌러서 커버해줘야 돼요. 이제 같은 양을 또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아주 얇게 레이어를 쌓아주면은 두껍다는 느낌 없이 바를 수 있거든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컨실러 3호. 손등이 덜어서 브러쉬로 살짝 덜어 양 조절을 해주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이렇게 쓸어서 얇게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티들도 가볍게 가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거든요. 여기 위에를 살짝 커버를 해볼게요. 제가 요새 안면 비대칭 그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얼굴에다가 또 침을 놔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안면 비대칭 교정도 8회가 한 서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회차인데 요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 옆쪽까지도 붉은기를 얇게 가려줄게요. 피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피넛 블러서 얼굴 윤곽을 가볍게 잡아줄게요. 다음은 코 쉐딩. 콧대부터 확실하게 잡아주고 콧볼 부분도 그리고 코 아래쪽도 쓸어서 인중이 좀 더 짧아 보이게 연출을 할게요. 그리고 입술 또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펜슬 3호 그레이 브라운. 눈썹은 끝쪽을 좀 길게 빼서 이렇게 눈썹 모양 그대로 살려서 그려줬고요. 바비브라운 누드 온 누드 아이 팔레트 로지 누드 에디션.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마이 웨딩. 눈 뒤쪽부터 살짝 컬러감을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앞쪽까지 끌어올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눈이 쏙 들어간 이 부분을 따라서 앞쪽부터 연결해줄게요. 애교살도 살짝 쓸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이웨딩 컬러를 언더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약간 사선 아래쪽으로 넓게 퍼뜨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이 컬러로 블러셔까지 해볼 거여서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다 마치기 전에 먼저 연결감을 한번 볼게요. 브러쉬로 살짝 덜어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색감을 한번 볼게요. 볼 위쪽에 살살 얹어줍니다. 그리고 콧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발라주고 요새 제가 꽂혀있는 요 코 밑에 바르는 요 메이크업으로도 연결을 해줄게요. 다음 팔레트에서 요 브라운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 뒤쪽부터 살살 영역을 넓혀가면서 음영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 삼각존도 살짝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점막이 좀 잘 보이도록 뷰러 먼저 찝어줄게요. 저 뿌리부터 촘촘하게 찹찹찹 잡아줍니다. 뒤집어서 언더도 찝어줄게요. VDL 아이파인 슬림 터치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점막을 살살 채워줄게요. 그냥 약간 눈매가 또렷해 보일 정도로만 채워줍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2호 애쉬 브라운. 브러쉬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의 빈 곳 부분을 살짝 점점점 찍어가면서 채워줄게요. 팔레트의 제일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라이너 위쪽을 살짝 덮어줄게요. 이러면은 보송하게 눈가에 유분기를 잡아줘서 지속력도 올라가고 또 약간 스머징이 되면서 되게 부드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살짝 섀도우로
꼬리를 빼줍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롱앤컬 마스카라 2호 애쉬드 블랙. 다음은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줄게요. 다음에 굳기 전에 속눈썹이 모양을 잘 잡도록 피카소 속눈썹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한번 빗어줍니다.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라이팅 블러쉬 인켄티샌드 일렉트라 이 블러셔를 덧발라줄게요. 블러셔 위치에 조금 더 넣어줍니다. 코끝하고 콧대까지 그리고 이 눈두덩이의 뒤쪽도 조금 더 얹어서 앞까지 살짝 연결. 다음은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톡톡하라 체크 속눈썹 11mm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V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연결해서 붙였을 때 약간 인형 속눈썹처럼 모이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후딱 붙여볼게요. 지금 4개 이렇게 끝에서부터 중앙까지만 붙여줬고요.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언더에 페이크래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아까 아이라이너 사용했던 웨이크메이크 애쉬 브라운 요거 사용할게요. 뒤쪽에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더빙으로 열심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립 제품은 공원 발색 리뷰에서 보여드릴 롬앤 글래스틱 멜팅밤을 바를게요. 아이 메이크업도 볼터치도 채도가 강해서 누드 립으로 발라볼게요. 컬러는 1호 코코누드입니다. 입술 온도로 살짝 녹이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입술 외곽은 번지듯이 오버해서 풀어줄게요. 3호 소르베 밤을 안쪽에 살짝 덧발라 그라데이션 립으로 연출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 제가 몇 개월간 개발 중인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게요. 아직 샘플이고 갈 길이 멀지만 테스트 겸 사용해봅니다. 코끝부터 얹어주고 콧대에서 살짝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도 얹어 입체감을 줄게요. 애교살도 살짝 쓸어주고 입술 산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났어요. 짠! 마이크 때문에 마무리 인사가 사라졌지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